그래서 우리 조정석 씨와 임윤아 씨 엑시트 시나리오 읽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임윤아 씨는 어떠셨나요? 시나리오 보시고. 저는 이제 처음에 재난 영화라고 해서 굉장히 좀 무겁거나 진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많이 담겨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유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매력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의주라는 캐릭터가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캐릭터들보다도 굉장히 더 능동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되셨군요. 또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나요. 소감이 어떠세요? 네. 영화는 이제 제가 공조 이후로 처음 또 오랜만에 또 인사를 그렇죠. 드리기도 네. 하고 저의 또 첫 주연작이에요. 엑시트가 영화로서. 그래서 좀 많이 기대되기도 하고 저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요. 우리 임윤아 씨가 궁금해하는 것만큼 예비 관객 여러분들도 엑시트 어떤 영화일지 지금 무척이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. 두 분의 또 시너지가 어떻게 터지게 될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. 그동안 만났던 배우 중에 최고의 파트너로 조정석 씨를 꼽았죠? 네. 아, 두 분 어떤 호흡이었나요? 네. 네, 저도 잘 봤습니다.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. 되게 뿌듯하고. 예. 근데 조정석 씨 또 그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한번 물어보고. 그렇네요. 네,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. 그렇죠. 아직도 같은 생각입니까? 아니, 그럼요. 아직도 너무나도 같은 생각이고. 고맙습니다. 네. 제가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이 영화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진짜 제가 현장에서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고 주변에서도 진짜 오빠에 대한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. 난 제조기죠. 정말 듣던 대로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은 또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표현해내는 거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엄청나신 것 같아요.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화수분 같은 분이에요. 정말 네. 아이디어 자판기. 그래서 정말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. 윤아 씨 이제 밝고 활발한데 의주 캐릭터와 실제 캐릭터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? 한 80%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. 비슷한가요? 네. 진짜 비슷해요. 80%? 왜냐면 제가 좀 더 닮고 싶은 부분이 의주한테서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주변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털털하다고 해야 되나?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솔직하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런 면들이 좀 의주의 그런 걸크러쉬 같은 면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또 그런 많이 닮았어요. 클라이밍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셨죠. 윤아 씨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? 우선 제가 예전에 그 등산 의류 모델을 하면서 클라이밍을 하는 씬을 찍어본 적은 있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컷으로만 해가지고 찍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세세하게 처음부터 배워본 적은 처음이거든요. 근데 정말 전신 운동이 다 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유명하신 김자비 선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좀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배웠던 것 같아요. 김자비 선수에게 또 감사함을 전하고 계십니다. 네. 윤아 씨. 네. 크랭크 업 때 네. 이 타이틀과 딱 맞는 에피소드 있었죠? 있었죠. 얘기 좀 해주세요. 네. 우선 저희 배우들과 또 스태프들은 다 스티커 주시나요? 스티커를 감독님께 네. 그럼 감성킹으로 제가 감성킹 네. 붙여드리고 네. 배우들과 네. 배우들과 스태프분들 다 모두 함께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게 감독님 크랭크업 때 눈물을 흘리실 것 같다 우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감독님이 절대 안 울 거라고 저는 안 울 것 같은데요? 저는 절대 안 울어요. 아유 눈물이 어떻게 나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딱 크랭크업 하는 순간에
뭐 케이크하고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꽃다발 주고 하는데 감독님이 저희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막 지금도 잠깐만 감독님 괜찮으세요? 예, 예. 괜찮습니다. 아, 그래서 네. 저희가 막 아 감독님 겉발 우시잖아요 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 감독님 왜 우세요 하면서 한마디 이렇게 좀 같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. 그쵸. 감독님을 같이 보니까 고생했으니까 네 그 힘들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 또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신에 찍어서 힘들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감독님이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또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아 감독님 왜 우세요 하면서 놀렸던 기억만 있어요. 근데 셋! 이윤아 씨가 두 표 맞습니다. 어윤아 씨. 자, 체력킹 스티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윤아 씨, 사실은 아까 영상 보고 조금 예상은 갔어요. 클라이밍을 정말 잘하듯 달리기도 정석 씨랑 같이 뛰는데, 네. 와, 엄청 잘 뛰시더라고요. 그, 아까 같이 뛸 때 이렇게 뛰면서 넘는 장면 있었잖아요. 예. 그 높이가 굉장하거든요. 저는 무슨 허들 선수인 줄 알았어요. 아, 정말 이거 왜냐면은 제가 뛰는 넘는 것도 굉장히 좀 버거웠는데 윤아 씨가 그걸 하더라고요. 네. 에이 아니에요. 예. 아니 아니에요. 과대평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. 근데 진짜 많이 뛰었어요. 정말 많이 뛰고 저도 진짜 와 진짜 매일매일 며칠 연달아서 이렇게 뛰는 장면도 찍고 뭐 와이어도 타고 하면서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고 할 때도 가장 큰 걱정이 아 이게 체력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부분이었는데 옆에서 이제 용남이 너무나도 씩씩하고 좀 더 밝게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 제가 지칠 틈이 없었고 또 옆에서 같이 하는 오빠가 그렇게 해주니까 더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, 진짜.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감독님도 계속 체크해주시고 또 다독여주시고 또 옆에 또 안전을 담당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안전하고 힘차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조언이나 충고요? 네.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너무 기억에 난다라든지 칭찬이요? 너무 제가 막말하게 자기 자랑 같아서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알려주신 게 있다면 정말 가장 많이 맞춰봤었던 가장 많은 신을 촬영했던 이제 정석 오빠 정석 씨가 옆에 두고 얘기하기 약간 쑥스러울 수 있지만 말씀해 주십시오. 예. 저는 괜찮아요. 네, 가장 진짜 많은 씬을 함께 촬영하기도 했고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뭔가 조언이라기보다는 같이 상의를 해주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. 함께 용남과 의주가 헤쳐나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말 제가 놀랐던 점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역발상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뭔가 깨달음? 배움을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이제 고두진 선생님과 박인환 선생님 또 김지영 선배님 모두 다 정말 뭐 제가 대사를 하나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더 의주라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고쳐주신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그냥 유쾌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던 그런 편안한 상황들이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 정말 편하다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.